왠지 모르겠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좀 멋있어요. 음악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자, 종현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샤이니 종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니, 첫 곡 이거 아, 예. 뭐예요? 이거 너무 멋있어. 저의 데뷔곡, 솔로 데뷔곡 데자부라는 곡이고요. 네. 나온 지가 좀 됐죠. 발매가 된 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좀 불러보게 됐습니다. 또 이렇게 라이브로 네, 그렇습니다. 밴드랑 같이 하니까 더 멋있더라고요. 신나요, 신나요. 너무 재밌어요. 이건 뭐예요? 아까 저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 움직이니까 딱 나오자마자 카메라 보면서 막 원, 투, 쓰리요. 그거 어떻게 나 그런 거 좀 알려줘.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걸음걸이가 이거는 다른데? 중요한 건 무심해야 돼요. 이 카메라를 신경 쓰면 안 돼요. 맨 처음에는 뭐 데자부 원, 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알았어 알았어. 똑같이 하실 수 있죠? 나 한번 해볼게요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 하고 딱 시크하게 돌아서 아 예 예, 맞습니다. 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근데 왜, 네, 아니야? 왜 립싱크를 하세요? 그냥 1, 2, 3 예 하면 되시는데 나도 몰라 너무 떨려. 이거 머신 꾸는 거야?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올 때? 알았어 이렇게 맞습니다. 하나 배웠네요. 예, 이것도 후배들한테 배워줘야 돼요. 아니 그나저나 스케치북에는 2년 만이에요. 오래됐더라고요. 어떻게 지냈어요 그 사이에? 저는 이제 일본 활동도 많이 했고 네. 한국에서도 샤이니 앨범 발매를 하면서 솔로 앨범도 몇 장 나왔고요. 그리고 또 큰 변화 있었죠? 본인 생활에. 아, 제가 라디오를 3년 2개월 넘게 진행을 하다가 그랬죠. 푸른 밤 12시부터 2시까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좀 하차를 하고 잠시 안녕을 하고 이제 좀 어때요? 끝나고 나니까. 처음엔 진짜 좀 얼떨떨했어요. 실감도 안 나고. 그 시간대에 내가 집에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래도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컸죠.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공간 자체가 저한테 큰 의미이기도 하지만 청취자분들한테 그렇죠. 매일매일 하는 매일매일 거니까.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일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마지막 방송 때 네네. 울었어요? 혹시 막 울고 그랬어요? 많이 울었어요. 많이요.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한 2시간 방송 중에 30분 이상을 울어버려가지고 방송 그럼 못할 정도로 네네네 제가 울면 또 막 좀 뭐 이래가지고 야 그거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거 레전드 방송 돼요. 아 엄청 놀릴 것 같아요. 두고두고 놀림 당해요. 저는 이러고 울고 있는 영상들이랑 짤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막 그걸 가지고 놀리고 저희 누나가 또 그걸 갖다 놀리고 잘 됐다 찾아봐야겠다. 에? 그렇습니다. 좋아요. 네. 자 얼마 전에 종현 씨의 새로운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. 전곡을 자작곡으로 다 채웠어요.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듀엣곡이에요. 아 그렇습니다. 소개해 주세요. 이 곡은 태연 씨와 함께한 곡이고요. 롤리라는 곡인데 좀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남자는 야 좀 나한테 힘든 거 얘기해. 얘기해 그럼 풀리잖아. 그런데 여자는 아 나는 그냥 혼자 참는 게 좀 편해. 좀 이해해 줘. 근데 나는 듣고 싶어. 날 좀 이해해 줘. 이러는 티격태격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서로 좀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아, 남녀가 그렇게 네. 얘기를 하는 거구나. 사랑하는 모습은 같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가사를 좀 남자 주인공 네, 제가 남자 태연 씨가 여자 주인공 태연 씨가 또 너무 감사하게 좋아요.